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지어지는 911 한남이란 고급 주택 임차인 모집에 7조 원이 넘는 청약금이 몰렸습니다.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무늬만 임대 아파트 청약이 최상위 부자들만을 위한 로또 아파트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길래 7조 원이란 돈이 한꺼번에 몰린 건가요? 네, 7조 원이면 7억 원짜리 아파트 만 가구 단지 전체의 분양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번에 911 한남 임차인 모집 숫자가 불과 340여 가구입니다. 임차인 신청자에 1,800여 명이 몰렸으니까 경쟁률만 따지고 보면 한 5.5:1 정도인데요. 이 모집 인원 자체가 적고 경쟁률 자체도 뭐 엄청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금액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 큰 돈이 몰린 겁니다. 이 가장 싼 임대보증금이 33억 원이고 최고 48억 원짜리 임대아파트도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말만 임대아파트지 현금으로 최소 몇십억 원을 갖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게 생각하면 현금 여력 되는 사람들 상당수는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항상 그렇듯이 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돈이 몰린 겁니다. 이번 임차인 모집에서 당첨되면 4년 뒤에 일반 분양 전환 시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이 중요한 건 일반 분양 가격이 얼마로 정해지냐 할 텐데 이 시행사 측에선 준공 시점인 내년도 예상 감정 평가 금액 이하로 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4년 동안 주변 시세만큼 집값이 오르기만 한다면 최소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무늬만 임대아파트라는 지적이 있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이 종부세도 내지 않고요. 집이 한 채라면 시세 차익이 얼마가 됐든 양도세도 내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종부세 올린다고 했지만 현금 부자들 입장에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정부의 분양가 규제가 점점 더 큰 규모의 로또 아파트를 만든 거 아닌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부 최성우 기자였습니다.